준비물이 네 가지네요. 네, 양파, 그렇습니다. 마늘, 코코넛 오일, 생들기름까지. 네,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롬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 혈관에 대한 영향을 아주 좋게 줍니다. 그래서 특히 인슐린 효과를 이게 강화해줘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예. 마늘은 뭐 다시 이게 좀 맵잖아요. 네, 갈리치라는 성분이 있는 건데. 네. 항염증과 항암 작용 때문에 그런 거고요. 250g 정도를 이렇게 넣고요. 프라이팬을 달궈서 네, 지금 코코넛 오일을 녹였어요. 네네. 네. 그리고 완전 물로 변하네. 예, 양파 먼저. 마늘은 이따가 할 거고요. 잠시 후에. 예, 예. 한 10에서 15분 정도. 예. 예, 좀 이게 끓 일정 있으면 이제 끓을 건데. 예. 이제 끓으면 약불로 좀 줄이셔야 됩니다. 제가 뭐 마늘 예. 넣으신 거예요? 아니, 아직 안 넣었습니다. 마늘은 아직 안 넣었어요. 마늘은 요거 예. 이제 좀 적당하게 한 다음에 넣어 볼까요? 예, 예. 예. 한 10분 정도 지나면은 예, 요거를 또 넣는 거죠. 예. 요거 넣은 뒤로 이렇게 한 3분 정도. 그냥 아무 마늘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육종 마늘. 아, 육종 마늘이? 의성 마늘. 의성 태양 그쪽에 그 육종 마늘이 단가는 좀 비싸지만 예. 아, 건강에 참 좋아. 이 토양이 참 잘 맞아요, 마늘하고. 그러니까. 들기름이 사실 주인공인 것 같은데. 예. 지금 여태까지 들기름을 안 넣으신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들기름을 120도 이상 높이면 안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럼 트랜스 지방으로 보통 네. 오메가3는 네. 그렇게 과온에 가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식혀야 됩니다. 그리고 네. 아. 그리고 요거는 사실 네. 여기 냉장고 밖에 있는 냉장고에 이게 30분 동안 미리 네, 넣어 놓은 거예요. 어, 차갑네요. 차갑습니다. 예, 예. 예. 그럼 저게 다 식으면 그때 들기름 그렇죠. 약간 약 5분 정도 식히세요. 아. 5분 정도 식히시고 이제 좀 식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지금 아 여기다 거, 예. 체에 걸으나요? 네, 체에 걸러야 되는죠. 예. 예. 서늘하게 한 요 아. 이제 요것을 이미 여기 담아 놨어요. 아. 그래서 예. 이렇게 됐죠? 아, 네, 지금 네. 미리 들기름을 네. 이 안에 담아 두셨었고 네, 네. 그렇죠. 그 들기름 위에다가 좀 지금 식힌 거를 예. 식힌 거? 그 볶은 건더기만 걸러내고 그렇습니다. 액체만 지금 내려보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완성이 된 건가요? 완성이 된 겁니다. 저 절구통에다 쪄야 되잖아요. 굉장히 간단하네요. 굉장히 간단. 전 네. 간단한 거 아니면 안 합니다. 이거를 네. 반드시 냉장고 보관하셔야 돼요. 예, 예, 예. 네. 완성품을 저희가 지금 네.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장성환 선생님께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갖고 나오신 거거든요. 요걸 네. 굳히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약간 버터 같기도 네, 버터 대용입니다. 예. 네, 예. 이것을 하는 이유는 예. 제가 먹는다는 이유겠죠. 이렇게 예. 해서 전 먹습니다. 빵을 발라 먹어도 좋고 아이들을. 예. 자, 이거를 맛을 좀 한번 예. 보실까요? 예. 예. 많이 많이 해서. 이거 빵에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약간의 마늘 향과 양파 향이 네, 건강하게 드시고 모든 음식할 때 같이 넣으면 예. 아주 좋은 느낌이 들고 냉장 보관할 때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가능하니까 예. 편안하게 드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완성품은 NK세포 활성도가 낮은 우리 최용림 씨께 네. 예, 선물로 감사합니다. 예. 오 고맙습니다. 예. 오. 맛있게 드시고요. 자 이거 먹고 예. 건강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선생님. 네, 고맙습니다.